대중의 공감을 끌어내기 쉬운 소재가 바로 음악이죠. 그래서일까요? 음악 영화라고 하면 관객들의 호응이 꽤 큰데요. 그동안의 음악 영화들을 살펴보면 존 카니 감독의 원스, 비긴 어게인, 또 카스틴 쉐리단의 어거스트 라시, 타이완의 스타죠. 주걸 륜이 감독하고 주연한 작품 말할 수 없는 비밀 등 음악 영화들은 잔잔한 돌풍을 일으킵니다. 영화 위플래시도 입소문을 타고 관객들 사이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위플래시는 비긴 어게인의 흥행 속도를 넘어서면서 개봉 5일 만에 3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최고의 드러머가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돼 있는 신입생 앤드류. 누구든 성공으로 이끄는 최고의 실력자이지만 동시에 최악의 폭군인 플래처 교수. 앤드류는 우연히 플래처 교수에 발탁돼 그의 밴드에 들어갑니다. 그후 이어지는 교수의 폭언과 학대, 그리고 그 속에서 맛보는 좌절과 성취감. 플래처는 천재 드러머가 되길 바라는 앤드류를 몰아세우며 그의 관계를 폭발시킵니다. 천재 드러머를 갈망하는 신입생 앤드류와 그의 관계를 끌어내는 폭군 선생의 긴장된 대결을 그린 영화 위플래시입니다. 위플래시는 영화 속에서 밴드가 연주하는 재즈 제목인데요. 원 뜻이 채찍질로 드러머의 스윙 주법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제87회 아카데미에서 남우조연상과 음향상, 편집상까지 3관왕을 차지한 작품이죠. 아쉽게도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영화 속에서 신들린 경제 드럼 실력을 보여준 마일즈 텔러. 그의 드럼 실력 역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관객들의 평점도 9점대로 꽤 높은데요. 영화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그 긴박감과 몰입도가 최고라는 평입니다. 이 영화가 1985년생 신예 감독이 만들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제 갓 서른이 된 감독 다미엔 차젤레가 고등학생 시절 이 밴드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요. 겪은 만큼 이루어진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젊은 차젤레 감독. 앞으로 또 어떤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지 기대됩니다.